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속독속해 20-2 시작하겠습니다. 자, understanding human behavior까지. 자, understanding ing 동명사가 주어죠. 자, 이해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has made, 만들어 왔다, 계속적 요법. 자, if possibly에서 감옥적어예요. 자, 그것을 가능하도록. 자, for 의미상의 주어죠. 실제 행동하라는 대상. 자, 몇몇의 나라들이, some 복수. 자, to 여기가 진목적어겠죠. 실제로 하는 행동. 자, to achieve, 성취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데, drastic은 극적인, 증가하는 것을. 자, in the rate, rate는 비율. 자, 비율인데 장기 기증. 자, 장기 기증의 비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왔다. 자, in Germany, 자, 독일에서 예를 오직 12%의 인구만이, 자, 12%가 주어요. 단수 is registered, 수동으로 썼죠. So registered는 등록되어 있는데, 자, to become, 되도록 등록되었어요. 자, 올건 도너가, 장기 기증자가. 자, if as a result of accident, 자, 만약에, 자, as 로모로서죠. 결과로서, 결과. 자, 어떤 결과냐면 of accident, 사고의 결과로서. accident인데 대생력 구조겠죠. 자, 어떤 사고냐면 that they should be declared, 조동사 PPP, 그들이 declare, 선언 되어지는데 뇌사로서, 뭐 의역하자면 그들이 사고가 나서 뇌사의 판정을 받은 결과로서, 장기기부자가 되도록 등록되어지는 퍼센티지가 오직 12%였다, 독일에서. 자, 호주에서는, 오스트리아네요, 소리. 저 오스트리아는 뭐 반면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However,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 comparable, 상응하는. 상응하는 뭐 보면 딱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자, figur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숫자. 자, 그러면 이 상응하는 숫자란 말은 장기 기부자의 숫자가, is astonishing은 놀라운. 자, 99.98%였다. 엄청 차이 나죠. 독일 같은 선진국도 12%인데 오스트리아는 99.5%래. 자, 그 다음 독일과 호주 사람들은, 자, Germans 사람이고, 자, Australians도 사람이죠. are, 자, not so different,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은데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So, 그래서 왜, 자, should Australians,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should 동사원형 be 될까? 자, so much more, 자, much more는 비교급 강조, much, 뭐 even, still, far, a lot까지. 비교급 강조 훨씬 더죠. 자, 훨씬 더 more, willing to 동사원형. 자, willing to는 기꺼이. 자, donate, 기부 할까, 그들의 장기를. 자, 그 다음, they probably not.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자, Australians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아마도 are not. 자, are not 뒤에는 willing to 생략이죠. willing to donate 생략입니다. 기꺼이 얘들 사실상 니들이 기꺼이 하는 건 아니야. 자, the difference는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는, 자, is explained 수동태로 썼어요. 설명되어진다. 자, by the fact, 사실에 의해서. 자, 대시 관계대명사 3으로 썼죠. 자, that. 자, in Germany 또 삽입절이요. 독일에서. 너는 must put, 넣어야 돼, 내 스스로를. 너가 너 스스로를 놓다, 제기대명사 ing 이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너가 스스로 해야 돼. on register, on the register는 등록부, 기부자 명단이겠죠, 등록부에. 자, to become은 to 부정사 부사, 되기 위하여, 목적. 자, potential은 잠재적인 이란 뜻이니까 미래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future. 자, 올관 도너가, 장기 기부자가. 자, 그 다음 반면에, 자, in Austria, 오스트리아에서 너는 are a potential organ donor. 자, 너는 잠재적인 미래 기부자인데, 자, unless는 if not이야. 여기서는 if not으로 만약 못 맞지 않는다면 뜻이에요, 여기. 만약 네가 object 반대,
자, 동사로 반대고 오브젝트가 뭐 뜻이 맞죠? 목적이란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있었죠. 목적어란 뜻도 있고 뭐 대상이나 뜻 있고 목표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동사로 너가 만약 반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뭐예요? 너가 일부러 반대 안 하면은 무조건 100% 다 등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꼼수죠. 꼼수. 무슨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정책상의 꼼수로서 다 비율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장기 기증 등록 방식이 참여율 기증 방식이에요. 기증 방식에 따라서 참여율이 차이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기증할 때 독일은 자발적으로,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무조건 등록되고 반대하면 빼준단 말이죠. 자, 이러한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아닌 국가 정책 차이에 의한 장기 기부자 비율 차이.